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이. 자, 속보로 이 소식이 나와서 추가 내용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삼성전자가 시간 내에서 2, 3%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에 탑재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만에서 젠슨 황은 HBM 탑재 계획에 대한 질문에 SK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등 3개의 파트너와 협력 중이라고 말을 했고, 세곳 모두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며, 엔비디아는 그들이 빠르게 자격을 갖추고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시 참여자분들은, 야, 엔비디아가 진짜 삼성전자를 쥐락펴락하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 3월에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삼성전자가 쭉쭉 올라와서 85,000원까지 갔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전히 통과했다는 소식은 없고 오히려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지금 현재까지 떨어진 모습인데, 그런데 다시 뭐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일은 일단 상승 출발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뜨거운 소식이니까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석가모니, 석유, 가스, 그리고 돈. 여기 관련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서는 석가모니 관련주가 당연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 야, 이거 뭐 짧게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 기리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수 매도 그 의견을 떠나서 항상 테마주는 뭔가 불확실할 때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눈에 확 보이는 뭐 예를 들어 A라는 대선 주자가 무조건 대통령이 될것 같아요. 지지율이 뭐 70%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대선 관련주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매하기도 한뭐 50%, 때뭐49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주가는 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뭐 이게 맞냐,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발표하는 게 맞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야 혹시나 이거 성공하면 돈이 얼마야, 뭐 삼성전자 5개라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한동안은 모든 기업이 다 올라가진 않겠지만, 뭐, 여기 기업 올랐다가, 저 기업 올랐다가, 갑자기 또 뭐, 정부에서 뭐, 관련된 소식을 꺼내면 또쭉 올랐다가, 그런 식으로 들쑥날쑥한 모습은 나타낼 걸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6월까지는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조금 멀리서, 증권가가 보통은 좀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각을 한번 보자면은 당연히 당장 기대감을 크게 가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시추 비용 집행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그리고 아직 성공 여부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은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이 사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며, 만약에 140억 배럴이 나오면은 그게 삼성전자 5개라는 건데요. 그런데 보통은 이러한 범위를 보수적으로 최소로 잡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5개라고 말하긴 좀 어렵고, 2개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석가모니 홀린주 어디까지 움직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아마도 많은 기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기업들, 뭐 사실 그좀 다르긴 하지만 초전도체랑 비슷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한 개나 두개 정도만 사보고, 이런 주식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1년에 한 번은 조금은 허무맹랑한 그러한 테마주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거래로 끝나길 바라며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아마도 그 포항에서 유전이 진짜 나오게 되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한 10년 뒤 포항 죽도시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다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포항 호미곶인가요? 거기 가면 그 손모양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 금반지가, 금반지가 끼워지는 그러한 현상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갑자기 미국에서는 뭐 주가 조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주인공은 바로 요 친구입니다. 게임스탑. 밈주식 게임스탑이 장중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그 뒤에는 역시 로어링 키티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 로어링 키티는 게임스톱 주식 500만 주와 콜옵션 12만 개, 이런 것들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개장 전부터 게임스톱은 들썩거리더니 장중에는 무려 60%까지 올랐다가 마지막에는 20%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역대급 그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도 볼수 있고, 더 무서운 거는 오늘 또 이럴 수가 있다는 게더 무섭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 증권 당국에서는 로어링 키티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주가 조작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500억입니다. 무려 2,500억. 로어링 키티는 2,500억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주식이랑 옵션 이런 것들을 들고 자기 SNS에 올리면서 사실상 가자라고 외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이거를 주가 조작이라고 볼수 있을지, 혹은 뭐 금액이 작으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 저 기리시 뭐 1억이라든지 아니면 뭐 10억 이 정도의 금액을 딱 하나 종목 사가지고 가자 이렇게 외치면은 그거는 주가 조작일까요? 아닐까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로어링 키티가 주가 조작인지 아닌지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커지면은 이제 밈 주식 쪽에서는 악재가 아닐까라고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AMD. 자, 어제 미국에서는 요두 개의 기업의 흐름이 조금은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모두 AI 칩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부터 보자면은 어제 우리가 봤다시피 차차 세대인 AI 전용 칩 루빈을 공개했고, AMD는 차세대 칩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차세대 AI 칩을 공개하고 있고, 결국 앞으로 로드맵을 보면은 3개월 전에 차세대 AI 전용 칩 블랙의 플랫폼을 출시, 그리고 내년에는 블랙웰의 울트라 버전, 26년에는 차차 세대 AI 칩 루빈을 생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2년 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매년 신제품을 공개함으로써 AI 시대에 확실하게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AMD 같은 경우는 최신 첨단 가속기 인스팅트 MI325X 요거를 연내 출시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둘다 비슷한 소식을 꺼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엔비디아는 5%나 상승한 반면 오히려 AMD는 2%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투자자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서학개미분들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주가는 120% 넘게 상승. 야,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야, 이제는 근데 아닌 것 같아, 엔비디아 인버스 한번 사볼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에 서학개미분들이 NVDQ라는 ETF를 120억이나 매수했는데요. 참고로 NVDQ는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그냥 인버스도 아니겠죠. 역시 서학개미분들 두 배짜리 곱버스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진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매수상이 50이 안에도 들지 못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매수세가 조금 쏠리는 모습.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살짝 흔들리자, 야, 이게 진짜 기회다, 테슬라 못 봤냐, 결국은 다 끝이 있는겨, 이렇게 말하며 엔비디아 숏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당연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는 오버슈팅에 따른 단기적 차익 실현에 가깝다,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저점 신호가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많이들 삼성전자한테 대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야, 치워 치워 다음 소식 내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믿고 보는 저점 신호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 매수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그 주식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샀나? 바로 노태문 모바일 사장 등 사장급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고 합니다. 노태문은 무려 5,000주를 73,5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 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저점 있죠? 이때 저점이 바로 73,500원입니다. 그때 딱 타이밍 좋게도 바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노태문 사장은 과거 2년 전 그때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졌을 때도 매수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쭉쭉쭉 올라와서 어쨌든 8만 5천 원까지 갔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판도끼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장들도 5,500주, 뭐 1,300주 등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유가 관련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펙에서 감산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런데 자발적 감산은 9월 말까지만 하기로 일단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이런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갑자기 유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 WTI는 3.6% 하락, 브렌트유는 3.4%나 하락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아, 뭐 앞으로 기름 넣을 거 좀 싸지겠다 라고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은 에너지주가 한 번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는 에너지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보통 그러니까 딱 지난주에 이런 소식이 나왔었다면은 흥구 석유 등 요즘 들어서 이제 석가모니로 쭉쭉 올라가는 그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한 5% 10% 이렇게 하락할 만한 그 정도의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타이밍 좋게도 이러한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호재가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가 관련주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옆에 있는 원자력 관련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등등 그 친구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SMR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M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주는 최악의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8%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뭐 좋은 소식은 나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오는 26년에 한국형 SMR 표준 설계 인가 신청에 대비해서 규제 기준 마련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원자로 A를 이제 짓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때 지을 때 당연히 이 설계대에서 인가를 받아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뭐 A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설계도를 또 갖고 가서 B를 지을 때도 만약에 여기서 또 똑같이 인가를 받는다면 당연히 시간 낭비, 인력 낭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 설계 인가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있다는 것은 SMR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겠죠. 원자력 관련주, 결국 AI 시대에 맞춰서 전력이 부족한 거를 원자력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만 과연 한 달 뒤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완전 난리가 났었죠. 황당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전산 오류가 나타나며 약 40개의 종목이 99%나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실시간 거래 효과를 기록하는 소프트웨어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엄청나게 비싸서 한 주당 8.6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8억이 넘는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 요 주식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 주식이 한 주당 25만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생각을 해볼 거는 야 그러면 저거 하나만 사도 하나당 8억의 이득이잖아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뭐 당연하게도 뉴욕 거래소는 이렇게 체결된 매매를 무효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한 그 다음 현상은 모두가 지금 이런 것들을 봤다시피 이제 살짝 눈이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매수가 안 되니까 시장가 매수 이런 것들을 누르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많이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거래 제기가 될 때 그렇게 시장가 매수가 막 몰려 있다 보니까 갑자기 주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당연히 주가는 이내 제자리를 찾았고 그 사람들은 싹 다 한 번에 뭐 몇십 프로씩 물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나올지 혹시나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있네요. 다음입니다. 하이브 뉴진스 이탈 가능성 없어요. 지난주에 하이브가 시끌시끌했지만 주가는 딱히 위아래 변동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목표 주가 31만 5천 원을 제시했고 그리고 뉴진스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인가요? BTS 진이 벌써 제대를 한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제가 분명히 런닝맨에서 진이 딱 군대 가기 전에 나왔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2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또한 올해는 위버스 플랫폼 수익화 플러스 미국의 신인 걸그룹이 데뷔하는 등 이러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만한 위치라고 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아파트가 부족한데 지금 서울에서는 전세 찾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몇몇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아파트를 사긴 좀 그렇고 전세를 일단 한번 살아보고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보통 같았으면 빌라에서 거주할 수요도 전세 사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1년 전 대비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 매물이 2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매 가격은 어떨까요? 매매가는 보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서울 상급지는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지만 그 외 지역은 그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모기가 난리라고 합니다. 이상기후가 나타나다 보니까 평균 출몰 시기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모기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개체수도 벌써 많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7월, 8월 그때는 와 이거 모기랑 같이 살아가는 서바이벌이 시작된다는 건데 혹시나 모기 너무나 싫으신 분들은 모기 기피제를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EV3의 계약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꽤 이쁜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오늘부터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금액대는 세제 혜택 전 4,200만원에서 5,100만원까지고 롱레인지는 4,65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제 혜택을 매기면 대략 1,000만원 정도 할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00만원 초부터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은 350km까지 갈 수 있고 롱레인지는 5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라이더 수입은 어떤가요? 요즘 배달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 1회당 수익도 떨어지고 있고 배달 업체들의 치킨 게임이 또 시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할인이 꽤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실질적인 라이더 수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해 들어서 주 40시간 이상 라이더분들의 평균 수익을 보면은 400만원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작년보다 10% 증가한 수치라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 뭐 건당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라이더 수가 줄었다는 거 그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알뜰 배달 이것 때문에도 조금 더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AI가 최적의 동선을 짜서 이거 픽업해서 이렇게 가면은 음식도 안 씻고 그 다음에 또 라이더분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같은 시간 대비 수익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소비자 물가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3%대를 기록했는데 다시 또 2%로 줄어든 게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가 이렇게 물가가 올랐나? 농산물 물가가 19%나 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영향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물가가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나타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방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데이터 조작 스캔들이 또 생겼습니다. 도요타를 포함한 5개 기업에서 38개 차종의 인증 획득 과정에 부정 행위가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도요타의 렉서스 RX와 크라운은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나? 크라운은 에어백을 타이머로 작동시키는 수법으로 충돌 인증을 통과했고 렉서스 RX는 엔진 출력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보행자 보호 시험에서는 허위 자료를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야 이 정도면은 뭐 주가 뭐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왼쪽에 보다시피 1%밖에 하락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앞으로 이제 자동차 업계 판도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뢰도의 문제니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로봇 관련 아니 자율주행 관련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와 같이 아파트실에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딜리 픽미라는 걸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하는가? 바로 서초구 레미안 리더스원 요 아파트에서 시작한다고 하며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인근 상가에서 물품을 주문하면은 그 로봇이 혼자 가가지고 그 물건을 받아서 우리 집까지 갖다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택배 및 여러 가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몇 년만 지나면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전부 다 도입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혹시나 그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 입주민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후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해서 기름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